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알짜배기 손맛의 김영빈입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월요뼈 네.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집 식구들도 월요일을 너무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다른 날보다 더 가족 식단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이 월요일날 어떤 요리를 이렇게 많이 해서 올려주시나요? 아, 봄이 멀지 않았나 봐요. 아. 마트에 갔더니 벌써 봄나물이 나왔는데 네. 그중에 참나물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참나물을 가지고 고소한 참나물 깨 된장국 끓일 거고요. 힛나라고 네. 고추소스 숙주볶음 준비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 가족의 지친 하루를 응원하는 오늘의 식단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재료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참나물로 만든 된장국. 한 5cm 정도 길이. 네. 이대로는 먹기가 힘드시잖아요. 한 5, 6cm 길이 정도로 잘라주세요. 써는 소리가 막 네. 가사가사합니다. 봄 소리가 그대로 나네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참나물이 들어간 된장국의 맛이 상상이 아직 안 됩니다. 안 되세요? 네. 네. 제가 곧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봄을 입안에 담근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나물 손질했고요. 네. 그다음에 감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 감자는 그럼 선생님께서는 네. 유치원 선생님을 하셨어도 네. 참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네. 트위시를 뵐 때마다 그 말씀을 네. 해주시는데 항상 그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유치원 선생님이 어울렸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파예요. 저는 그 집에 이런 양파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네. 이제 최애비 녹화가 끝나면 남는 식재료들을 싸가거든요. 네, 네. 그걸 집에 가서 네. 혼자서 다 썰어놓은 다음에 네.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오. 요리에 쓸 수 있는 것들 혹은 또 라면을 먹거나 그럴 때 네. 항상 넣어서 같이 먹어요. 너무 살림꾼이시네요. 양파는 진짜 좋죠. 네. 라면 드실 때 양파 드시면 그 라면의 나쁜 성분을 덜 섭취하실 수 있어요. 더 써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양파 곱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쪽파예요. 쪽파는 이제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근데 확실히 이제 집에서 저도 가끔 요리를 해 먹다 보니까 네. 요리할 때만큼은 걱정 근심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네, 저도 요리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좋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오늘 준비한 재료 유부 아닌가요? 네. 네, 맞아요. 유부인데요. 유부는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그냥 두부보다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국에다 넣으시면 기름이 겉기름이 둥둥 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요? 네. 네. 끓는 물에 넣어주시고요. 이 유부가 왜 유부인가요? 기름에 튀긴 두부. 아, 기름에 튀긴 두부라서 네. 유부구나.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꺼내셔가지고 자, 기름에 튀긴 두부라고 네. 해서 유부. 네, 이 유부를 뜨거운 채로 써시면 뜨겁기도 하지만 이 겉기름이 다 제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찬물에 이렇게 하셔서 이것도
드릴게요. 채를 썰어 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들어가는 재료는 네. 다 만들어졌어요. 간단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국을 끓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밑국물 아닌가요? 저 밑국물이죠. 네. 오늘은 제가 다시마 멸치 국물을 사용을 할 텐데요. 이 다시마 멸치 국물 만드시는 방법은 먼저 찬물에다가 다시마를 넣어서 예. 네, 좀 우려주세요. 아. 네, 한 시간 정도 우려주신 다음에 이제 멸치를 볶아서 새우 볶는 향이 나면 네네. 이제 다시마 우유물을 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아무것도 넣지 않은 팬이에요. 네. 이 앞에 냄비예요. 이 냄비에다가 이제 불을 켜시고요. 내장을 제거한 게 우리는 흔히들 멸치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네, 네, 네. 이 내장이 들어가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머리는 버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머리는 고소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장만 섞어주세요. 정말 맛있는 새우 볶는 냄새가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다시마가 잘 불었죠. 여기 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센 불로 끓이시면 돼요.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다시마를 먼저 건져내시고 이제 멸치를 오래 끓이시면 됩니다. 좀 더 시원한 맛을 내시려면 여기다 예. 물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물까지. 네. 자, 저희가 그래서 미리 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끓여놓은 밑국물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밑국물을 냄비에 이제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된장. 된장. 예. 네. 집에 있는 집된장 쓰셔도 집된장 되고요. 시판 된장도 됩니다. 이 된장을 이제 넣어주시고 이제 이 된장이 풀어지는 동안 네. 저희는 깨가 들어가잖아요. 깨, 그렇죠. 깨를 손질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깨 들어간 된장국 드셔보셨어요? 아니, 전 못 먹어봤습니다. 그 돈가스 드시러 가시면 네. 돈가스 소스 한 다음에 그 깨 이렇게 갈아서 드시잖아요. 예. 고기에서 차가난 요리. 그럼 훨씬 소스가 아~ 고소해지잖아요. 이 깨를 정말 곱게 갈아주세요. 깨소금이라고 하죠, 어머니들이. 요 깨소금에다가 참기름. 들깨가 들어간 순댓국은 많이 먹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깨가 들어간. 깨가 들어간. 네, 그래서 참기름에 버무려주세요. 그러시고 요거를 처음부터 넣으시면 고소한 맛이 다 날아가 버려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넣고 우르르 끓여줍니다. 그러면 국물의 고소한 맛이 강해진다라는 네, 말씀이신 그쵸. 거죠? 야, 이게 오늘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깨소금을 참기름에 버무린 다음에 국물에 넣으시게 되면 훨씬 고소한 맛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정말로 깨가 쏟아지는 깨를 참기름에 잘 이렇게 섞었고요. 네. 이제 좀 물이 끓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러면 먼저 제일 안 익는 재료에 네. 감자부터 넣고 익혀주셔야 돼요. 아, 전 된장찌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자, 그럼 감자가 좀 끓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네, 네. 제가 다른 걸 좀 하고 있을까요? 네. 네. 오늘 준비한 요리 고추소스 숙주볶음 네. 할까 봐요. 밑동 뿌리라고 하죠. 이 뿌리를 제거하신 다음에 잘 씻으신 다음에 잘 네. 받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양파가 양파. 들어가요. 양파를 이제 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소스 숙주볶음은 일단 이름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 네. 고추의 이제 매콤한 맛을 살려갖고 네. 이제 피곤하시고 그러실 때 확 정신차리를.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부추를 약간 넣을 건데요. 부추도 이제 봄에 기력을 살려주는 채소로 네.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5, 6cm 정도 정도 썰어주세요. 고추 소스에 들어갈 고추들은 네.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풋고추 하나예요. 네. 제가 미리 다져놨고요. 네. 그다음에 풋고추는 여기 꼭지 약간 잘라내시고 다지는 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꼭지를 잘라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잡으시고 쭉. 네. 쭉. 네. 제 칼질만 하면 멀리 도망가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써시면 다져져요. 간단하네요, 그렇게 하니까. 네네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 다지시고 막
눈에 들어가서 우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다져주시면 이제 고추를 다지실 수가 있고요. 고추 씨에는 그 매콤한 캡사이신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씨는 버리지 않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고기 밑간 해볼게요. 네. 오늘 준비한 고기는 이게 뭘까요? 이거는 대패 아닌가요? 대패예요. 네, 차돌박이. 차돌박이예요. 그래서 이제 우삼겹이라고도 우삼겹, 하죠. 네. 기름이 적당하게 끼어 있는 이제 차돌박이 부위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기름기가 좀 많죠. 예. 많아서 이제 데쳐낼 건데 데쳐내기 전에 밑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간을요? 네, 다진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춧가루. 네. 후추는 기호식품이니까 뭐 네. 두세 꼬집 기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소금. 네,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청주예요. 청주.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청주를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녹말가루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 녹말가루를 이 고기 밑간할 때 넣으시면요. 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즙 있죠? 예. 육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아, 이 녹말가루 네. 육즙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네요. 네, 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물조물 묻히신 다음에. 저는 녹말가루가 있길래. 네. 고기를 부치나? 탕수육 하실 때 많이 예. 하시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끓는 물에 데치거나 볶아 드시면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 네. 맛있는 맛이 덜 빠지게 돼. 네. 네. 이제 대치로 가볼까요? 네. 이제 물이 끓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고기를 네, 고기를 이제 한 장씩 얇아서 다 달라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장씩 넣고 넣어주시면 오래 데치는 건 아니죠? 네, 살짝 피키만 가시면 되고요. 네. 불 하나만 주시면 건져 내시고요. 샤브샤브 같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녹말을 넣어서 국물이 걸쭉해지는 거 보이시죠? 네. 네. 감자가 익었나 한번 볼까요? 네. 젓가락으로, 네, 젓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도 감자가 부서지잖아요. 이렇게. 네. 감자가 익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재료. 나물과. 네. 그다음에 유부 넣고 한 조금만 네. 끓일게요. 다른 재료들이 익었을 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양파의 그 적당한 단맛이 나요. 예. 너무 오래 끓이시면 정말 달아져서요. 그리고 지금 나물이 들어가니까 네. 이 나물향이 확 같이 올라오네요. 네, 봄이 오는 느낌이 확 나네요. 이렇게 하셔서 다시 한 소끔 끓여주시고 네. 네. 지금 여기 겉에 거품 보이시는 거품 일어나는 거 예. 보이시나요? 이 거품이 가운데까지 오면 한 소끔 끓었다고 해요. 아, 그게 한 소끔인가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끓을 때 한 소끔이라고 해요. 이제 다 됐거든요. 네. 이제 가운데까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때 깨를 네, 깨장이죠. 깨장을 아. 이제 이렇게 넣고 꺼주시면 돼요. 아, 불을 바로 끄나요? 네. 아. 소금, 후추로 이제 간 맞추시면 되는데 네. 제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냥 드셔도 될 것 아.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쪽파 썰었잖아요. 네. 쪽파를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는 그럼 완성 접시를 좀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해줘가지고 와, 향이 진짜 정말 좋은데요. 네. 몸과 건강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네요. 네, 이거 하나만 드셔도 보양이 제대로 되고요. 기력이 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갑자기 힘이 막 나실 거예요. 깨가 또 자양강장제로서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참나물 깨 된장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향이 좋은 참나물 깨 된장국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요리죠. 고추소스 숙주볶음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추소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청양고추하고 청양고추. 아까 청고추를 썰었잖아요. 네. 이거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고추. 홍고추. 네. 고추가 종류별로 다 들어가요. 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진파. 다진 마늘. 근데 이제 이 재료들을 넣으실 때 다 입자가 약간 씹히게 네. 넣어주시면 좋아요. 일단 색감은 너무 예쁘네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간장이에요. 간장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굴소스인가요? 굴소스입니다. 네, 굴소스 넣어주시고 식초래요. 식초. 네. 그리고 설탕. 이렇게 해서 두시면. 고추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고추 이제. 고추. 네. 야, 이렇게만 봐도 뭔가 벌써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고추 기름을 넣으셔도 지금 넣으셔도 되고요. 네. 이따가 이거를 한번 우르르 끓여서 넣을 거예요. 아. 그때 넣어주셔도 되고 그래요. 근데 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네. 넣을게요. 지금. 네. 팬을 좀 달궈주시고요. 식용유를 약간 둘러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양파를. 양파를. 먼저. 약간 중국식인가요? 네, 약간 뭐 중국식이라고 해도 되죠. 양파를 먼저 볶아서 향을 넣고요. 향이 나면 아까 저희가 볶아놨던 네. 파도박이래. 와, 오, 맛있겠다. 네. 어머나. 그래서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후추하고 부추를 좀 주시겠어요? 후추와 부추를? 네. 후추와 부추를. 그리고 센 불에서, 가장 센 불로 하셔야 되거든요. 네. 센 불에서 잿발을 한 1, 2분 정도. 야,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소스를 끓여서 네, 네. 먹으면 와. 해가지고 재빨리 볶아주셔야 돼요. 숙주가 많은 줄 알았는데 금방 손이 죽죠. 네. 네, 여기다가 이제 소금, 후추, 소스를 뿌릴 거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네, 해주시고 이때 숙주를 육안으로 봤을 때 너무 맛있게 익었다 싶으실 때 불을 끄시면 여열이 남아있어서 질겨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덜 익은 것 같은데 그때 불을 꺼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 저는 불을 끄고요. 그리고 네. 네. 고추소스를 우르르 네. 한번 이렇게 그냥 부어주셔도 되지만 한번 끓여서 부으시면 이제 고추의 향이랑 여기 파마늘이 들어갔잖아요. 네. 이 향들이 더 잘 나요. 아. 네, 이 전체적으로 이제 기포가 나면 바로 끄고요. 와서. 이제 저희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담으면 되나요? 네. 숙주를 접시에 좀 담아주시면 고기를 저희가 숙주를 훨씬 많이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기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고기는 이제 숙주 위에 위쪽에다가 네. 혹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차돌박이를 넣는데 네. 다른 고기의 종류를 혹시 넣어도 괜찮을까요? 네. 닭고기를 하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하셔도 돼요. 돼지고기도 아까 대패라고 하셨잖아요. 네. 대패 삼겹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 네. 고추소스를 연주하시면 돼요. 입맛 자극, 취향 저격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매콤해서 더 맛있는 고추소스 숙주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쿡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고소하고 향긋한 참나물 깨 된장국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깨소금과 참기름을 미리 버무린 뒤 국물에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고소한 맛이 배가 된다는 사실. 구수하고 담백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참나물 깨된장국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참나물 깨 된장국과 고추소스 숙주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참나물 깨 된장국은 우선 참나물은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유부는 끓는 물에 데친 뒤 굵게 채 썰어줍니다. 다시마는 찬물에 담가 1시간 정도 우려주세요. 달군 냄비에 내장을 제거한 멸치를 볶은 뒤 다시마 우린 물을 붓고 끓여줍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다시마를 건져내고 10분 더 끓여 미국물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미국물, 된장을 넣어 끓여줍니다. 깨소금,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채썬 감자를 넣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감자가 익으면 참나물, 데친 유부, 채썬 양파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양념을 골고루 섞고 송송 썬 쪽파를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참나물 깨 된장국 완성! 고추소스 숙주볶음은 먼저 차돌박이에 다진 마늘, 후춧가루, 소금, 청주, 녹말가루를 섞어 밑간을 해줍니다. 끓는 물에 밑간한 차돌박이를 살짝 데쳐주세요. 다진 청양고추, 다진 풋고추, 다진 홍고추, 다진 파, 다진 마늘, 간장, 굴소스, 식초, 설탕, 후춧가루, 고추기름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채썬 양파, 데친 차돌박이를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뿌리를 제거한 숙주, 한입 크기로 썬 부추,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센 불에 2분 정도 볶아줍니다. 달군 팬에 소스를 붓고 우르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은 뒤 끓인 소스를 끼얹어주면 고추소스 숙주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참나물 깨 된장국과 고추소스 숙주볶음으로 온 가족을 위한 영양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월요병을 시원하게 날려줄 오늘의 요리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참나물 깨 된장국과 고추소스 숙주볶음이었는데요. 네. 자, 그럼 먼저 고추소스 숙주볶음부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보게 되면 네. 흥분이 됩니다. 빨리 먹고 싶어서. 차돌박이의 고기 맛의 그 부드러움과 네. 숙주의 아삭함과 네. 그리고 고추의 그 매콤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입 안에서는 정말 너 건강해져야 돼, 월요병을 날려버려야 돼, 네. 오늘은 파티야 라고 하면서 네. 정신이 번쩍 들고요. 또 시간 좀 지나니까 이렇게 국물이 또 자작하게 생기잖아요. 네네. 읽김이 더 너무 좋고 정말 최고였고요. 자, 그럼 네. 이제는 입가심. 참나물 깨 된장국. 네. 들깨가 들어간 순댓국은 많이 먹어봤었는데 참깨가 들어간 것도 처음이거든요. 네. 막 흘리고 막 먹는. 저는 벌써 봄이고. 네. 와. 사실 네. 저는 이제 깨라고 해서 네. 들깨를 먹었던 기억을 좀 미리 떠올려서 먹어봤었는데 네. 들깨는 좀 무거운 감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입안에 남잖아요. 네, 좀 텁텁함이 좀 남을 수가 있는데 이 참깨는 안 그러네요. 아, 네. 오히려 더 산뜻한 느낌이 들면서 고소함은 들깨보다 더 배가 되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이 참나물이. 네. 봄을 미리 알려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이거 두 가지 요리는 오늘 저녁 혹은 내일 꼭 해드셔야 될 요리라고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월요일 이렇게 건강하고 또 봄을 알려주는 맛있는 요리를 또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티규천합니다. 오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영양 만점 취나물 소고기 볶음과 상큼한 유자청 배추절임 절대 놓치지 마세요.